네, 해군 잠수함 음향 탐지 부사관 캐릭터인데요. 자, 지금 해시태그 보면 롤 모델 그리고 반드시 지킨다라는 해시태그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맡으신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해군 잠수함 저희 한람의 이제 음향 탐지 부사관 음탐사 소리를 듣고 이제 수중의 소리나 그런 음향을 분석해서 이게 어떤 소리다를 좀 판별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롤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함장님 이제 김래원 씨. 네, 레원 예. 선배 레원이 형을 많이 따르고 해서 침착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뭔가 임무나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책임감 갖고 수행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친구입니다. 네. 자, 부함장님을 롤모델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래원 씨를 비롯해서 우리 선배분들과 함께 연기한 소감은 어때요? 호흡 어땠나요? 예. 일단 너무 제가 평소에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TV나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봤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냥 매 순간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니터링 하는 것부터 그냥 리허설 하는 것부터 뭐 말이나 행동이나 다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할 때도 뭐 같이 했던 형들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또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좀전 너무 뜻깊었습니다. 네, 진짜 눈에 그 설렘이 진짜 가득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레원 씨, 어떠셨어요? 왜냐면 차은우 씨가 이번에 또 영화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어려운 연기였어요. 상황적으로.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굉장히 잘해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영화가 공개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섯 분의 지금 캐릭터를 살펴보니까 배우분들의 뭐 인생 연기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한 그 매력들이 정말 펑펑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